천지를 했는데. 어? 장대 같다. 야, 이거 걸렸다. 뭐해? 뭔데? 아니 걸렸어, 걸렸어. 어디? 밧줄에 걸려. 아니 아니 아니. 아, 미치겠어. 브룩스가 준 봉돌 하나 줘. 브룩스가 준 봉돌 하나 써야지. 어미 장갑도 안 꼈네.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제 두 번째 캐스팅이에요. 두 마리 잡으면 작은 거 제가 한 마리 갖고 하고 막시카를로스 이 녀석 좀 잡아주려고 왔어요. 제가 잡을 겁니다. 아유 잡고 나서 얘기해 진상아. 작년에 저한테 지신 분이 뭘. 야, 한 마리 나온 거 같고 참네. 달빛바다님 장비 소개 부탁드립니다. 쇼미더 광어2 642 릴은 아부가르시아 네오 SPH 합사는 파워프로 1호 추는 40호 쓰고 있고요. 웜은 선베이트 대광어 웜 6.3인치 핑크 쓰고 있습니다. 천식이 선베이트 6.3인치 웜이 효과가 좋아 보여요. 100% 그거를 잡았어. 6마리 포인트마다 틀리겠지만 물색은 대체로 좋습니다. 달빛바다님 단차 얼마 주신 거예요? 단차 오늘 35 줬어요. 에다니님 달봉님 드래그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하나요? 드랙을 완전히 풀어보셔. 완전히 풀면 그게 제로예요, 제로. 타이라바 할 때 그거보다 조금 더 조여놓고 한다 하는 드랙 프리. 그게 제로고, 핸들 부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타 드랙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반대로 꽉 조입니다. 그리고 스프에 손을 대고 돌리면 안 돌아갈 때가 있어. 그걸 100이라고 치면, 제로에서 100 사이에 중간쯤 감으로, 그 50. 조금 더 잠그시면 60, 조금 더 잠그시면 70, 그 정도인데 대광어 다운샷 그 시즌에는 65 정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깜냥으로 평소에 잡고 쭉 당겼을 때 뻑뻑하게 풀려나간다 이 정도를 70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조금만 더 풀리게. 왜냐면 덩치 큰 녀석들은 올라오다가도 갑자기 확 힘을 쓸 수도 있고, 쇼크리더를 하신다고 하셔도 연신율이 덩치 큰 녀석들이 대가리 돌리면서 팍 힘쓰는 거 못 버텨요. 그러니까 드랙은 65, 저는 대략 60 정도 놓고 합니다. 대광어 시즌 평소에는 한 70 정도, 강제 집행보다 조금 더 밀린다 이 정도 느낌으로 대광어 다운샷 드랙은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히트? 어디? 오, 와, 굿장가? 메다 아니야, 메다? 이야, 씨. 자, 뒤에 밧줄 조심하세요, 뒤에. 오, 와, 이야, 저 차는 거 봐라, 저. 스톱. 반대로. 아, 아쉽다. 네, 배 계속 잡아줬는데 안 됐어. 아이, 아쉽다. 근데 고기가 옆으로 쓱 갔어요. 그러다 걸렸어. 짝퉁비르님 입항 후 닮은 가지 커피 드세요. 히트! 그대로 안 감기면 감지 마. 그대로 해. 자, 막시 히트. 경렬형님 감사드립니다. 막시 히트했어요. 빠졌다. 깠어? 알았어. 이빨 자국 있나 봐봐. 있어? 빠졌지 뭐. 빠진 거요, 빠진 거. 하늘이 손이기 빠염. 야! 경렬형님 감사드립니다. 봐봐가 추즈 하나 줘봐. 쓸 때마다 말씀하셔야 돼요. 예. 아, 우리 브룩스가 기부해준. 아, 이게 왜 기부가 됐냐면 낚시를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직장인이 뭐 쉽나? 선비도 환불 못 받고. 그래서 오토소닉이 박시카로스 동생인데 대신 갔다 오고 무료로. 그리고 지가 가려고 단체 봉돌을 다 주문을 했었어. 그게 가서 많이 남았네. 덕분에 그거 오늘 박시카로스가 갖고 와서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턱털의 또 다른 이명이 기부천사. 브룩스가 지금 방송을 켜놓고 있을 거거든. 야골라 죽을 겁니다 아마. 턱수염이 턱털이 아마 백발로 바뀔 거예요. 브룩스 해지 마요. 야, 내 즐거움인데 어떻게 해. 내 즐거움인데 네가 방해하고 그래. 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빠지냐. 그냥 엊그저께 마냥 땅 하면 둘 셋 하고 2초 정도 있다가. 저 한 5초 정도 있다가 한 거 같아. 그래? 왔어. 자, 히트! 히트! 크진 않아? 장대. 아, 진짜. 장대. 아, 이런 씨. 와, 장대 크다. 키는 안 담겨요.
아, 입질이 되게 멋졌는데. 아니, 입질만 좋았어, 입질만. 네, 실장님. 자, 570 하시죠. 만원 받아요. 한 대실 분은 낙찰하시고.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10분 안에 무쇠님, 무쇠님 안녕하세요. 10분 안에 광어 히트. 10분 안에 제가 잡습니다. 어, 좋아. 나는 이미, 저는 이미 손만 봤어요. 어. 대장대. 팔자 정도 잡아야죠. 팔공이요? 아니, 팔, 빠지고. 팔자, 팔공. 자식. 센치! 아, 자식. 자. 오빠 먹혔다고 했지. 오빠! 아씨. 히트! 히트! 자. 아! 아, 2초 정도 매겼어. 아, 이거. 참지른. 했는데. 어? 장대 같다? 야, 이거 걸렸다, 뭐해. 근데? 아니, 걸렸어, 걸렸어. 어디? 밧줄에 걸렸어. 아니, 아니. 아니야, 거기요, 거기요. 어, 거기. 어, 오케이, 오케이. 밧줄 없어.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응. 어, 미치겠어. 버티는 거 봐. 드래그를 건드리고 싶은데 이미 건드리면 안 돼. 와, 뭔데 이렇게 안 올라오지? 어. 사장님, 팔자 될 것 같아. 아니야. 기다려봐. 팔자 같아. 와, 힘쓴. 와, 미친. 팔자 오봐. 오늘 기록 경신 또 할 것 같아. 이쪽으로 땡길게요. 땡길게.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 팔자다. 내 팔자야. 예스. 내 팔자.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오, 내 팔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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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야,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예스. 자, 자. 좋아, 좋아, 좋아. 아, 나 팔 아파 중절어. 나 밧줄에 걸린 줄 알아. 쏘아 놀러길래. 밧줄 이렇게 여기 지형을 내가 봐야죠. 어, 좋았어. 빨래판이죠? 빨래판이죠? 빨래판? 아, 저기 가세요.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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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이. 자, 자. 와, 여기도 팔자. 팔자요? 팔자가 좋아. 팔사? 팔오? 팔오. 조금 넘죠, 팔오? 자, 기록 갱신했어요. 팔오. 이야, 여러분. 오, 오, 가만 있어봐. 단차. 오, 그래. 그래야지. 네. 와. 야, 팔자 넘는 것들은 밑걸림 같다, 동생아. 오이도 포세이돈 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브룩스 릴링 하면서 걸린 게 광호였다, 장대였다, 바다 다시 광호. 아니, 이게 올라오다가 안 올라왔어. 어, 팔 떨리는 거 봐. 와, 씨. 왔는데, 히트? 왔네! 히트! 히트, 히트. 어어어. 어, 어. 잘했어. 저게 많이 먹었어요. 히트! 막시, 막시. 뭐야, 막 쏟아져! 안 올라오지? 안 올라오지? 7자 이상이야. 팔자 가지! 어? 아니, 안 마! 긴장하지 말고. 긴장 안 하죠? 그렇지. 잡는 게 목적이야, 잡는 게. 자, 오이도 포세이돈 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막시 까를로스에요. 야, 브룩스 미치겠다, 진짜. 브룩스 어떻게 하냐, 진짜. 이거 어떻게 해. 한참 감아야 돼. 아직도 멀었어. 네, 안 멀었어요. 온다. 온다, 온다, 올라온다. 7자 오바다, 무조건. 머리. 됐어! 이야! 야, 75는 되겠다. 아, 75는 안 되겠다. 70 정도 되겠다. 와, 씨. 야, 한 번 더. 어, 이 뭐야? 여기 뭐야? 왜 우산이 없어? 형님들,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잡았어요! 해봤습니다! 74? 야, 니들은 어째. 7자밖에 못 잡냐? 아,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야, 브룩스 이거 화병 나서 알아 눕겠는데? 브룩스 형 왔어, 애들. 야, 봐봐가. 어떻게 7사를 잡았냐? 와. 대박이다, 진짜. 어디까지 입으시나? 모르겠어. 히트! 히트! 야, 이것도 7자 넘겠다. 날이에요? 그런 거예요?
강원아 형이 와 손이 근질거려 미치겠네. 이걸 잡으라고. 아우 씨. 오. 오. 선생님 여기 포인트. 높이도 없다 그랬어. 뭐야 도대체. 왜? 포인트. 포인트야? 아니 안 가켜. 힘은 계속 쓰고. 팔 아프네 진짜. 와. 야 미치겠다. 이거 비슷하든가 더 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큰 거 같은데요? 어? 더 큰 거 같은데요? 아까 이렇게 치진 않았잖아요. 아 아까도 이렇게 쳤어. 그래요? 어. 이야 이야. 이야 내 85가 기록인데 또 깨지겠네 이거. 이걸 오늘 하루에 다 깨시면 어떡해요? 어우 야 이거 씨. 뭐 이런 놈이다. 야 참네. 그래 버텨봐라 자식아. 아 조금만 손댔으면 좋겠는데 터질까봐. 야. 어! 아 띄우니까 빠졌잖아. 띄우니까 빠진 거예요. 띄우니까. 와 미치겠다 이거. 막시야 네. 이번엔 입질 되게 약았어. 땅 안 때렸어. 어 땅 안 때렸어. 아 85는 딱 때렸어. 엉켰어? 어 줄을 당기지 말고 풀어줘. 어 그 줄 풀어줘요 여기. 짧아. 됐어. 아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야. 축하합니다. 아 막시 거랑 줄이 엉켜갖고 좀 더 무거웠구나. 비슷하게는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팔자는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보이시죠? 와 나 이거 광어 한번 물었는데 그대로 떠났거든? 그게 또 물은 거야. 썬베이트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웜 출시하셨네. 봐봐 한 마리 더 잡아라. 야 땀나는 거 봐라. 와 릴링하는데 땀을 나네. 와 이런 시간표에서 대공어 두 마리야? 참 말도 안 돼 진짜. 모이도 포세이돈 호 선장님이십니다. 저기 인사 좀 하세요. 어우 선장님이 어깨가 이만큼이 올라갔어. 원래 올라갔어요. 원래 올라갔어요. 역시 큰 놈들은 슬쩍 입질을 해도 딱 느낌이 나는데 이번에 없었어. 톡톡톡이야. 이 친구도 톡했다 그랬어. 일단은 좀 어떤 스타일은 톡톡 이래. 이 바닥 걸린 것처럼 톡톡. 그 감 모르는 사람들은 못 쳐내. 네. 어제 그저께는 완전히 딱 때렸거든. 한태포, 그러니까 입질 오면 한태포 기다렸다가. 그렇지. 피하는. 저 낚시하게 자리 비켜주세요, 이제. 힘이 왜 이렇게 세냐, 애들이? 물이 맑아서 애들이 힘이 센가? 얼마나 맞아? 아유, 이제 시작이요. 대타! 어? 아씨! 아, 실장님께 말씀하시면. 저도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친구들 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산 퓨전 다이닝 8 하치 오늘 오시면 네. 제가 뭐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산 퓨전 다이닝 8 하치입니다. 오늘 오시면 대공어 그 안주가 있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